대소문! 가까이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구나! 그렇구나, 세민아. 어떻게 하든 이곳의 전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아니 되었다! 역시 연개소문이 다 왔다! 그대 또한 당나라의 황제 다 왔다. 만약에 다른 장수가 왔더라면 그렇게까지 오래 버티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개소문! 네, 어찌 모르겠느냐. 그대와 나 둘 중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당 제국과 우리 고구려 대국 중 하나가 쓰러져야 이 싸움이 끝난 것인 줄 안다. 아마 곧 다시 볼 것이다. 뭐냐? 당연히 보아야지. 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또 보자꾸나, 개소문이! 잘 가라, 세민아. 가자! 전군! 행군하라! 드디어 당적들이 물러가고 있어옵니다. 드디어! 저들이 물러간다고 해서 끝난 것은 없소이다. 지난날에도 말을 했듯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옵시다. 대망리지,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우리 차례라니요? 이제부터 우리는 서토로 가게 될 것이다. 서토? 대망리지, 서토로 하셨사옵니까? 모름지기 받은 빚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들의 나라 서토를 도모하지 않고서 어찌 이대로 이 피에 절구절은 오랜 한을 마감할 수 있겠는가. 그렇소이다. 저들과 우리 사이엔 정말 해결해야 할 빚이 많소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수십 수백만이 처절하게 맞붙기를 벌써 여러 차례 헬솟이 많은 영혼들은 이 요동 벌판에서 분한 눈물을 삼키며 죽어갔소이다. 그 원인과 이유는 참으로 간단한 것이었어.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이냐. 이 전쟁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소이다. 아득히 오랜 그 이전부터, 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저들과 우리 사이엔 기필코 풀지 않으면 안 될 숙명이 만들어지고 있었소이다. 결코 둘 중에 하나는 잔인하게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 말이야. 승자와 패자를 분명하게 가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승부 말이야. 일어설 것인가? 밟힐 것인가? 싸워서
얻을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어서 오시옵소서 망미지어른. 하마터면 공자를 못 배울 뻔하셨사옵니다. 시각이 급하옵니다. 어서 안으로. 그러세. 우리 신동이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도 모릅니다, 대부인 마님. 오로지 백두에 계시는 조실께서 하시는 일이시옵니다. 들어갑시다, 부인. 신동은 어른께 인사 올리거라. 손신동이 어른들께 인사 여쭈옵니다. 어른들께서는 누구시온데 소인을 보시지 하셨는지요? 예야. 정녕 우리를 몰라보겠느냐? 어허. 너무하시옵니다. 그만하시오. 얘야, 참 의젓하게 잘하고 있구나. 그동안 수련은 열심히 하였느냐? 예, 어르신. 하운데 누구시냐고 물었사옵니다. 몇 년 전인가도 오신 것을 기억하옵니다. 제가 네 살 때였던가 되었을 때 말이옵니다. 그래, 아마 그랬을 게다. 난 너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말 못할 사정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잘 들어라. 넌 아마도 이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들었사옵니다. 불의한 무리들이 너를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 서로를 못 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얘긴데 잘 들어라. 너의 이름은 가신동이 아니라 연계소문이다. 기억해두거라. 연계소문. 연계소문? 그래. 성은 연시고 이름은 개소문이다. 연계소문 잊지 말아라. 예, 대부인 마님. 자, 받아라. 먼 훗날 너의 신원을 증명해줄 것이다. 심편이라. 저들이 쫓아오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제 그만. 예야, 어디 가든지 항상 건강해야 한다. 꼭 살아있어야 한다. 자, 이제 그만. 개소문아. 예, 어르신. 너는 먼 훗날 대고구려의 운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났느니라. 잊지 말아라. 대고구려를. 그만 가거라. 자, 일어나자. 밖에 조이 있는가? 예, 사범하라. 서둘러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공자를 속히 매셔라. 이 어린 것이 도대체 어디로 또 간단 말입니까? 이 어린 것이 산의 길을 가는 것이오. 그만하시오, 어서 가거라. 뭘 하는가? 석기 공자를 매셔라. 자, 어서. 시간이 없다 하였다. 예, 사범어른.
고구려 왕 고원은 삼가 머리를 조아려 들을지어다. 삼한 중에 이미 신라와 백제가 머리를 숙여 조공을 바친 지가 오래니라. 그런데 그대 나라 고구려는 아직도 입조하여 짐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있으니 이 어쩐 일인가? 또한 북방의 말갈족과 거라는 이미 짐에게 복속하여 충성스런 신하국이 되었도다. 헌데 어찌하여 무력으로 그들을 계속 핍박하는가? 계속 읽어. 짐은 그대를 가엾게 여겨 땅과 벼슬을 주었으나 그대는 계속하여 짐의 깊은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니 도무지 보람을 찾을 수가 없도다. 계속하라.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는 것은 장수 하나의 힘으로 차고도 넘친다. 요하의 넓이가 장강과 비교해 어떠한가? 고구려의 백성들이 내가 멸한 진과 견주어 많은지 적은지 왕은 따져보라. 짐은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충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니 마땅히 지난 잘못을 빌고 짐의 너그러운 뜻을 깨우쳐 스스로 복을 구하길 바라노라. 그것이 다인가? 그렇소이다. 짐의 열성자 게우스, 이 나라를 다스려 오신 지 언 700년이다. 너의 주인 양견이가 이처럼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신료들은 들을지어다. 예, 대하. 이 무엄한 오랑캐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대하, 먼저 사신의 목을 베시옵소서. 저 따위 오만한 주소인 부시하기나 칼로서 화답을 하셔야 하옵니다, 폐하! 폐하, 대고구려가 광개 토태왕 이후로 중원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받아본 적은 일찍이 없사옵니다. 사실을 보라시오. 수나라 양결에게 대고구려의 기상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죽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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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되옵니다, 폐하. 사신의 목을 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옵니다, 폐하. 전장터에서도 적군의 사자는 죽이지 않사옵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글로서 다스리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폐하. 아니되옵니다. 이미 제들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소문을 주었사옵니다. 사신의 목을 치심이 가할 것이옵니다. 막내지는 신료 중에 좌장이 아닌가?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미련한 신이 어찌 막중대사를 함부로 논할 수 있을 것이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폐하께서 고구려가 갈 길을 세운 줄로 아옵니다.
그저 영을 미실 뿐이옵니다. 사실은 들었느냐? 아무래도 내가 이번 길을 잘못 온 것 같고 새겨 들을 것이다. 이 고구려는 천손의 나라이다. 감히 양결이 있다이가 날 훈계하단 말이니, 우리를 겨우 백제나 신라 따위가 견주었단 말이니, 말괄과 거라는 짐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이며 형제국이, 마청으로서 아우의 나라를 보살펴주는 것이 어찌 잘못이란 말이더니. 근의자한 들어라. 예, 폐하. 곧 짐의 영이 내릴 것이다. 그동안 이들을 객관의 연금토록 하라. 그랬다. 세력과 세력의 충돌. 지금 영양태왕은 진시황 이래로 실로 400여 년 만에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를 고구려의 절대적 상대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원은 진시황의 뒤를 이은 한무제 이후 다시 분열을 거둬 숱한 제후국이 명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고구려는 그들의 내분을 이용하여 영토를 넓히며 국력을 다져왔다. 영양태왕의 아버지가 되는 평원태왕은 수나라의 중원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불가피한 충돌이었다. 그리하여 평원태왕은 연태조를 지금의 수상적인 망리지로 등용, 양곡을 비축하고 병기를 제작했으며 저들의 무기 기술자들을 포섭해왔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권력을 대표하는 귀족들은 오랜 평화 속에서 이러한 전쟁의 조짐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더불어 다음 태왕이 될 건문은 귀족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대지전은 폐하께서는? 대전으로 납시었네. 사신들의 일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이미 결심이 서시질 않았는가? 요지부동일세. 큰일이야. 어떻게든 사신들의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아니, 사신들을 연금시키다니요. 순화는 지금 트집거리가 없어서 안달이옵니다. 절대로 빌미를 주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육살들이 삼삼오오며 술렁거리고 있사옵니다. 문제는 망리지 아니겠사옵니까? 이 모든 게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그자의 터무니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세들. 대지전아, 망미지 아들이 도성군방 조의 수련장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옵니다. 아쉽니까? 국면을 예고받은 악의 시가 아니옵니까? 계승이 목성을 범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이 음력 단오 날 새벽이니 가히 천지를 뚫는 기를 가졌구나. 국운을 새로 이을 아이로 돼 그에 걸맞는 풍운이 기다린다. 조의 선문에 맡겨 그의 운명을 받도록 하여라.
폐지 전하, 동쪽 하늘 별자리에 새로운 혜성이 나타났사옵니다. 아리오키 망극하오나, 이는 국가의 흥망을 거머쥘 대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옵니다. 왕실에 엄청난 무를 끼칠 인물이 분명할 것이옵니다. 사람을 불어 살피시오소서. 성에만 넘어가면 신라 땅입니다. 내가 왜 신라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저희도 모릅니다. 일단은 국경을 넘으셔야 합니다. 자, 어서 이쪽으로. 대성군아! 사형, 놈들이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사제가 저들을 막게. 공자, 어서 이쪽으로, 어서요. 아이를 넘겨라. 너희들은 누구냐? 알고 죽는 게 낫겠구나. 연태순 나리께서 보내셨다. 너라 이놈들아! 공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놈들. 공자, 안 됐지만 칼을 받으셔야겠네. 물러서지 못할 거 아니야, 이놈들! 뭘 하느냐? 어서 빼라!